최근 정부는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즉 연장근로 계산 단위를 월, 분기, 반기, 연 단위로 확대하여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근로시간 활용의 융통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. 바쁠 때 좀 더 일하고 안 바쁠 때는 덜 일해서 평균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맞추자는 취지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? 6일을 계속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주 69시간을 마치 근로시간제도 자체가 주 52시간제에서 주 69시간제로 바뀐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. 업무상 꼭 필요할 때 그 달에 한 주만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거지 매주 69시간 일한다는 게 아니니까요. 오히려 정부 개편안에 따라 연장근로 계산 단위를 연으로 확대할 경우 근로시간은 주 평균 48.5시간으로 단축됩니다. 정리하자면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. 기존에 있던 연장근로시간을 사업장의 업무량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쓰라는 겁니다. 능률도 올리고 워라벨도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.